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제 가정에 넘치도록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거의 모든 저주들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그동안 저의 삶에 있었던 모든 저주는 소멸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의 인생을 참 기쁨과 참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부활에 함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하나님, 저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으며 의지하는 가족들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 저희 가정이 아무 염려가 없고 모든 좋은 것들이 점점 넘쳐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과 결핍이 없습니다. 매일 저희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제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저의 대적들을 쫓아냅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저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행하며 올바른 선택, 바람직한 선택을 하며 승리해 나갑니다.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도 저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며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형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저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둘러싸 보호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얻게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의 마음에, 저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의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저의 영혼은, 저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설 것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제 가정에 넘치도록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거의 모든 저주들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그동안 저의 삶에 있었던 모든 저주는 소멸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의 인생을 참 기쁨과 참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부활에 함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하나님, 저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으며 의지하는 가족들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 저희 가정이 아무 염려가 없고 모든 좋은 것들이 점점 넘쳐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과 결핍이 없습니다.
매일 저희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제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저의 대적들을 쫓아냅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저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행하며 올바른 선택, 바람직한 선택을 하며 승리해 나갑니다.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도 저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며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형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저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둘러싸 보호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얻게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의 마음에, 저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의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저의 영혼은, 저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설 것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제 가정에 넘치도록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거의 모든 저주들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그동안 저의 삶에 있었던 모든 저주는 소멸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의 인생을 참 기쁨과 참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부활에 함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하나님, 저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으며 의지하는 가족들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 저희 가정이 아무 염려가 없고 모든 좋은 것들이 점점 넘쳐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과 결핍이 없습니다. 매일 저희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제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저의 대적들을 쫓아냅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저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행하며 올바른 선택, 바람직한 선택을 하며 승리해 나갑니다.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도 저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며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형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저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둘러싸 보호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얻게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의 마음에, 저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의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저의 영혼은, 저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설 것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제 가정에 넘치도록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거의 모든 저주들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그동안 저의 삶에 있었던 모든 저주는 소멸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의 인생을 참 기쁨과 참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부활에 함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하나님, 저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으며 의지하는 가족들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 저희 가정이 아무 염려가 없고 모든 좋은 것들이 점점 넘쳐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과 결핍이 없습니다. 매일 저희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제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저의 대적들을 쫓아냅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저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행하며 올바른 선택, 바람직한 선택을 하며 승리해 나갑니다.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도 저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며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형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저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둘러싸 보호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얻게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의 마음에, 저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의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저의 영혼은, 저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설 것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제 가정에 넘치도록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거의 모든 저주들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그동안 저의 삶에 있었던 모든 저주는 소멸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의 인생을 참 기쁨과 참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부활에 함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하나님, 저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으며 의지하는 가족들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 저희 가정이 아무 염려가 없고 모든 좋은 것들이 점점 넘쳐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과 결핍이 없습니다. 매일 저희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제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저의 대적들을 쫓아냅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저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행하며 올바른 선택, 바람직한 선택을 하며 승리해 나갑니다.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도 저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며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형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저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둘러싸 보호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얻게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의 마음에, 저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의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저의 영혼은, 저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설 것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제 가정에 넘치도록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거의 모든 저주들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그동안 저의 삶에 있었던 모든 저주는 소멸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의 인생을 참 기쁨과 참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부활에 함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하나님, 저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으며 의지하는 가족들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 저희 가정이 아무 염려가 없고 모든 좋은 것들이 점점 넘쳐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과 결핍이 없습니다. 매일 저희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제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저의 대적들을 쫓아냅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저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행하며 올바른 선택, 바람직한 선택을 하며 승리해 나갑니다.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도 저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며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형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저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둘러싸 보호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얻게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의 마음에, 저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의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저의 영혼은, 저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설 것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제 가정에 넘치도록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거의 모든 저주들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그동안 저의 삶에 있었던 모든 저주는 소멸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의 인생을 참 기쁨과 참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부활에 함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하나님, 저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으며 의지하는 가족들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 저희 가정이 아무 염려가 없고 모든 좋은 것들이 점점 넘쳐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과 결핍이 없습니다. 매일 저희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제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저의 대적들을 쫓아냅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저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행하며 올바른 선택, 바람직한 선택을 하며 승리해 나갑니다.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도 저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며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형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저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둘러싸 보호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얻게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의 마음에 저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의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저의 영혼은, 저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설 것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제 가정에 넘치도록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거의 모든 저주들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그동안 저의 삶에 있었던 모든 저주는 소멸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의 인생을 참 기쁨과 참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부활에 함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하나님, 저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으며 의지하는 가족들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 저희 가정이 아무 염려가 없고 모든 좋은 것들이 점점 넘쳐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과 결핍이 없습니다. 매일 저희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제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저의 대적들을 쫓아냅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저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행하며 올바른 선택, 바람직한 선택을 하며
승리해 나갑니다.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도 저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며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형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저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둘러싸 보호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얻게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의 마음에, 저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의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저의 영혼은, 저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설 것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제 가정에 넘치도록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거의 모든 저주들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그동안 저의 삶에 있었던 모든 저주는 소멸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의 인생을 참 기쁨과 참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부활에 함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하나님, 저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으며 의지하는 가족들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 저희 가정이 아무 염려가 없고 모든 좋은 것들이 점점 넘쳐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과 결핍이 없습니다. 매일 저희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제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저의 대적들을 쫓아냅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저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행하며 올바른 선택, 바람직한 선택을 하며 승리해 나갑니다.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도 저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며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형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저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둘러싸 보호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얻게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의 마음에 저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의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저의 영혼은, 저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설 것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제 가정에 넘치도록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거의 모든 저주들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그동안 저의 삶에 있었던 모든 저주는 소멸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의 인생을 참 기쁨과 참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부활에 함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하나님, 저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으며 의지하는 가족들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 저희 가정이 아무 염려가 없고 모든 좋은 것들이 점점 넘쳐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과 결핍이 없습니다. 매일 저희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제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저의 대적들을 쫓아냅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저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행하며 올바른 선택, 바람직한 선택을 하며 승리해 나갑니다.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도 저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며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형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저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둘러싸 보호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얻게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의 마음에 저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의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저의 영혼은 저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설 것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제 가정에 넘치도록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거의 모든 저주들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그동안 저의 삶에 있었던 모든 저주는 소멸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의 인생을 참 기쁨과 참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부활에 함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하나님, 저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으며 의지하는 가족들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 저희 가정이 아무 염려가 없고 모든 좋은 것들이 점점 넘쳐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과 결핍이 없습니다. 매일 저희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제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저의 대적들을 쫓아냅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저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행하며 올바른 선택, 바람직한 선택을 하며 승리해 나갑니다.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도 저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며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형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저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둘러싸 보호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얻게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의 마음에, 저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의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저의 영혼은, 저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설 것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제 가정에 넘치도록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거의 모든 저주들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그동안 저의 삶에 있었던 모든 저주는 소멸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의 인생을 참 기쁨과 참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부활에 함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하나님, 저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으며 의지하는 가족들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 저희 가정이 아무 염려가 없고 모든 좋은 것들이 점점 넘쳐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과 결핍이 없습니다. 매일 저희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제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저의 대적들을 쫓아냅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저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행하며 올바른 선택, 바람직한 선택을 하며 승리해 나갑니다.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도 저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며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형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저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둘러싸 보호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얻게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의 마음에 저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의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저의 영혼은, 저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설 것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제 가정에 넘치도록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거의 모든 저주들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그동안 저의 삶에 있었던 모든 저주는 소멸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의 인생을 참 기쁨과 참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부활에 함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하나님, 저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으며 의지하는 가족들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 저희 가정이 아무 염려가 없고 모든 좋은 것들이 점점 넘쳐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과 결핍이 없습니다. 매일 저희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제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저의 대적들을 쫓아냅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저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행하며 올바른 선택, 바람직한 선택을 하며 승리해 나갑니다.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도 저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며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형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저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둘러싸 보호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얻게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의 마음에, 저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의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저의 영혼은, 저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설 것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십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제 가정에 넘치도록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거의 모든 저주들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그동안 저의 삶에 있었던 모든 저주는 소멸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의 인생을 참 기쁨과 참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부활에 함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하나님, 저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으며 의지하는 가족들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 저희 가정이 아무 염려가 없고 모든 좋은 것들이 점점 넘쳐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과 결핍이 없습니다. 매일 저희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제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저의 대적들을 쫓아냅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저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행하며 올바른 선택, 바람직한 선택을 하며 승리해 나갑니다.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도 저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며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형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저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둘러싸 보호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얻게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의 마음에, 저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의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저의 영혼은, 저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설 것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